7천만 원에 10만 킬로 하는 거죠 이게. 네. 1200만 원에 이제 이전비랑 매도비만 더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불화를 치니까 그렇지. 불화를 치니까. 아니, 설명을 드리... 정맨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싫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노희만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허위 매물, 허위 딜러들을 좀 혼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내용은 더 아실 거예요. 다 오면 물건을 보여주고 그런 물건이 없다 혹은 뭐 이걸 뭐 비싸게 덤탱이를 씌우거나 뭐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요. 리얼로 내가 직접 가면 어떻게 나에게 사기를 칠지. 자 그러면 제가 찾아서 한번 중고 자동차 전화해보겠습니다. 벤츠 GLE 350D 오토 1200만원 전화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중고차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차 좀 보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네, 차 한번 찾으시는데요? 여기 저기 출입자 GLE 차량 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차량 번호가요? 판매 중이고요. 예. 차량 모델이라도 당장 오셔서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시고 출고 가능하세요. 아, 지금은 좀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3분 내로 전화 드려도 될까요? 3분 내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예, 예. 예, 바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그 차, 그, 살 수 있어요? 네네네. 바로 보실 수 있고, 예. 바로 구매가능하세요. 근데 이거 확실히, 이거, 이게, 잠깐만. 그 다음에, 17년식 1월. 네네네. 2600km. 네, 350D 쿠페 차량. 자리. 이게 1200만원이 맞, 이게 뭐, 할부, 뭐, 정확히 좀 설명 한번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전비랑 매도비만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전비하고 매도비? 네네네. 이전비는 뭐 비싼 건가 이전비가? 이전비가 차량가격에 8% 나오신다. 8%? 좀, 네. 그러면 그래도 되게 싼데? 1200만원, 2017년식.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싼데요? 제가 오셔서 네, 차량 바로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오늘 출고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갈게요. 아 제가 주소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놓을게요. 예. 네. 와 벤츠 GLE 이 차 제가 되게 좋은 차를 알고 있거든요. 1200만원에 이전비 뭐 해갖고 100만원 정도 8% 들으셨죠? 1300만원에 이 차 갖고 냅니다. 가자. 나 빨리 가야 빨리.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 지금 하셨어요? 아니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저기, 10분? 10분, 15분? 10분, 15분이요? 예, 예. 그 앞에 도착하시면은, 예, 예. 빨간색 기둥 보여요. 예, 예. 큰 기둥, 예, 그 앞에 계시면 되거든요. 빨간색 기둥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 GLE 350 그 포맷틱. 네, 포맷틱 쿠페, 검은 색깔. 와, 그 17년식. 네네네. 3,000km.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도착한 전화 주세요 사장님. 예. 벤츠 보신 분이죠? 예. 네네. 네네. 저 차 따라와서 유턴해서 저 따라오시겠어요? 주세요. 네네. 예. 3,000km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서 달려온 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환산했을 때 네. 우리나라 키로수 개입판 교체하게 돼 있어요. 개입판을 교체한다고요? 수입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애초에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3,000...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달릴 때는 이제 마일이나 이런 식으로 키로수 환산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맞게 키로수 올라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다시 다 판매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에 맞춰서 키로수 환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일이 아니고 3,000km로 돼 있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은 키로수가 거의 다 1000키로, 막 200키로, 뭐 300키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제 키로수인 차들이 있고요. 예.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수입을 들어온 차들 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벤츠 GL이나 아니면 뭐 포르쉐나 뭐 이런 좀 쉽게 말하면 고가 차들 있잖아요. 거진 다 직수입을 떠와서 그래요. 직수입을 떠와서 3000키로가 1000키로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 3000키로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예, 예시를 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시요? 네네. 예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올려놓은 건가요? 이제 예, 그냥 올려놨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아직 키로수를 정확하게 환산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거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10만키로면은 이거 너무 많잖아요. 3000키로로 보고 왔는데 가격은 그 가격이 맞아요? 지금 저희 사이트 이용해 주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지금 차를 몰라갖고 처음 전한 거예요. 2600km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네. 말씀드린 자칫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내가 얘기할게. 내가 3차가 유치화된 차량들인데 네. 네 유치화 퍼센티지에 따라서 계약이 100% 진행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경매차 같은 경우는 네. 실물을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연식이랑 키로수 이런 식으로 사이트 이제 재원 정보만 보고 바로 구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실물로 보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안 됐었어요. 실물로 보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지금 옛날이 아닌데 왜 옛날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2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10% 아까 뭐 차 이전비랑 뭐 매각 비용 해서 한 8%? 그건 시드농세고요. 그게 한 8%에서 8%예요. 아, 8%예요. 딱 그냥 8%로 계산하시면 예, 돼요. 예, 진행금액 8%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예. 네, 저희가 받는 돈이 1,200에 8%가 끝이고요. 예. 네, 그 후에 이제 경매장이랑 이제 추후해서 나머지 이게 제가 아까 확인하고 왔을 때 16%였어요. 16%? 네, 16%였어요. 예. 그럼 나머지 84% 있잖아요. 예. 84%는 경매장에서 추후로 이제 사장님 명의로 이전이 되니까 예. 사장님 이름으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예. 네, 그것만 납부하시면 그럼 계약이 100% 완성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1,200만 원 내고 차를 오늘 가져가시는 거고요. 예. 명의 이전은 1,200만 원에 대한 이전비를 내니까 예. 얼마야? 그럼 대략 1,300만 원 정도 납부하시고 그쵸, 가져가시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예. 네, 가져가시고 나면 근데 아까 통화하신 분 맞죠? 네네. 예. 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예. 네, 가져가시는 거고 쉽게 말하면 리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도 월달 리스료 내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매도비가 33만 원이요. 예. 네네. 그러면 아까 그 뭐 경매에서 10%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80몇 프로? 이게 16%로 측정된 금액이 1200인가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퍼센티지 따져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게 얼마죠? 잠깐만 계속 계산기 켜야. 아니 10 총 내는 돈을 궁금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러면 7500에다가 아까 이전비 100만원이죠 120만원 좀 나오잖아요 매도비랑 했을 때. 예. 네, 그러면은 플러스 120 하면 7620 정도가 나오죠. 7,620만원이요? 그쵸. 이전비까지 토탈 했을 때. 10만 키로고. 네네. 근데 7,620만원이요? 아니 그... 아니 어쨌든 3,000키로 했잖아요. 거기 사진 나오잖아요. 여기 3,000키로라고. 어디야 이거? 이게 나와있지 2,600키로. 2017년에 1월식. 맞아요. 연식 맞다고요 사장님. 키로수는 왜 10만이다 갑자기 10만이. 아, 저 근데 네? 진짜 애초에요, 사장님. 아니,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니, 제가 네?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장님, 네. 저한테 화를 내시면 저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설명인데, 2600인데, 이게 갑자기 10만원 밖에 어떻게 하는 거야, 10만원, 이게. 네, 사장님, 그렇게 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그니까 저는 그거에 네. 오해가 있으셨으면 풀면 되는 부분인데, 왜 화를 내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분이 안 나빠요, 지금? 아, 그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사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이. 뭘 잘못 알았는데 알고만 또 왔다니까요, 진짜로. 아, 참. 지금 밥도 안 먹고 와서 배고파 죽겠구만, 지금. 근데, 가격도 가격이고, 킬로미터 이거 마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10만으로 됐어요, 10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장, 네? 뵙자마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뭐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아까 그냥 오기 전에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 잠깐만. 상사 좀 만나라고, 상사. 아, 열받네. 상사 있죠? 무상사를 만나러 가요? 윗상사 있잖아요? 대표나 누구 있잖아요? 아니, 저도 직장생활 입장에서요 네. 대표님 만나게 되면 전 제 꼴은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7,600만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전비가 토탈해서 그쵸? 그 10만 키로고
근데 이장비 빼면 실제 차 가격은 1,200, 아 7,200밖에 안 돼요. 아니, 10만 킬로가 많아요,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만약에 안 사셨어요. 그럼 저희도 수고비 받아야 되는. 아마 손님들 오셔서 차를 사실 수도 있고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수고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고비 얼마인데? 수고비를 드릴 테니까 1,700이 주세요. 2,000만 원 주세요, 그냥. 아, 지금 장난이 빨리 와요.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사장님. 아, 그니까 대표님한테 설명 좀 들어보게. 그러니까 차가 7천만 원에 넣는 거야. 7천만 원에 10만 키로. 알죠? 7천만 원에 10만 키로라는 거죠, 이게. 네. 아, 사장님, 신차가, 아니, 10만 키로인 거 사장님 입장에서 많을 수도 있는데요. 명함 주세요, 명함. 아, 차에서 드릴게요, 그러면. 네? 차에서 드린다고요. 명함, 명함. 그러니까 차에서 드린다고요. 주세요, 아, 네, 차에서. 네. 제가 지금 주세요, 그러면. 아니, 한 가지 물어보세요. 저한테 사실 거예요, 차? 아, 사실 거예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 아니, 저한테 화만 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추후에 와서 명함 가져가셔서 차 사신다는 게 진짜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10만 키로라고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 제가 속이는 게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만나뵙자마자 저도 사장님 싸우기 싫어요. 제가 왜 사장님을 왜 싸워야 돼요? 저도 퇴근해야 되는데. 네, 나도 지금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지금 이게 해갖고 지금 어이가 없어, 지금. 사무실에 왜 들어와요? 다 매입 사무실. 아까 보셨어? 사무실 아니 차 계약하려면 어차피 사무실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 지하 1층에 가보시면요. 계약 공용 사무실이라고 따로 있어서요. 네. 네, 거기서 소비자분들 다 계약하세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도 계약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판매하시는 분이 사무실도 없이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도 사무실은 있죠. 사무실은 있는데 네네네. 네, 그 소비자분들이 앉으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전산 컴퓨터랑 이제 칠판만 있고 차량 키만 걸려져 있어요. 만약에 소비자분들이 그런 사장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말로 찾지 마세요. 아니, 아니, 명함 주세요. 명함 주고 내가 택시 줘야 돼. 알아볼 테니까. 아, 명함 주세요. 제가 싫어요, 사장님. 사장님, 지금 저한테 여태까지 뭐, 방금 사실 것처럼 하시고 내일 올게요 해서 차 명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 수급이 좀 나한테. 에? 1200, 제가 1200kg 한 적 없고요. 아, 2700kg. 1200만 원이라고 했겠죠. 1200만 원에 네, 1200만 원에다가 이전비 매도비 더하면은 130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200만 원 주고, 1300만까지, 1320 얼마 정도 주고 가져가시고요. 경비장 추가 납부하는 거, 납부장 날라오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차 마음에 안 드세요? 아, 그러니까 10만 키로든 뭐, 금액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이유를, 뭐,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해서,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강제 팔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네, 당연히 마음에 드셔야지만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차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키로수랑 가격이 마음에 그러니까 차 모델이 마음에 드시는데 네. 차도 10만 키로짜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5만 키로짜리도 있고 1만 키로짜리도 있고 4만 키로짜리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 저 모델 저 지금 보고 계신 차가 마음에 드시지 안 드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아, 얘기도 안 했어. 돼 있는 거를 얘기도 안 했고 돼 있는 거를 얘기도 안 했고 제가 앉아서 시동 켜보니까 10만으로 뜨더만요. 사장님 그 저한테 뭐냐고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 다 하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죠. 아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한테 확인했는데 예 네. 아, 전화로는 말씀 안 하죠. 저도 차를 실물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사장님 아니 판매하는 입장에서 안 본 차를 아니,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죠. 차가 몇 대가 있는데요, 사장님. 이게 왜 허위 광고예요? 이게 왜 허위 매물이에요? 이게 왜 사기예요, 사장님? 여기서 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세요. 전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여쭤보면? 아니 먼저 전화 좀 부르자. 어 몇 층 나도예요? 몇 층으로? 제일 층으로. 들어갈게요. 예.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키로수가 있다는 2,700km. 아 좀 당황스러운데 2,700km였는데 시동을 걸어서 보라고 하더니 10만 키로수가 딱 뜨더라고요. 이것저것 붙어서 뭐 7천만에 더, 몇천만에 더 붙어서 지금 7,500만 원의 차를 사가야 된다고. 하지만 1,200만 원을 주면 가져갈 수는 있다. 하지만 따로 6천만 원 돈 이상 되는 큰 돈이 또 날라온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내가 수고비도 받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대표, 그래서 내가 대표 좀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하 1층으로 올라오라고 해갖고 자, 이 중고차 이거 매물하시는 분들 그 네이버에 제가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 매물 센터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서로 힘듭니다. 서로 피곤하고. 이 영상이 통쾌하거나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체격이 크다 보니까 딜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체격이 작고 나이가 많거나 나약한 여성분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허위감 볼 수도 있지만 이 덫에 걸려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면이만이었습니다.